범사회연합단체인 범사련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21일 금요일 정오부터 코엠TV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흥사단과 서북미평통 그리고 보수와 진보단체에서 선발 초청된 약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임원조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점심 식사 후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행사를 마칠 때까지 약 60여 명이 진지한 대회를 계속하는 모습으로 임헌조 위원장은 대회가 성공적이라고 평했습니다. 미주에서 처음으로 시애틀 대회가 진행됐으며 이어서 LA 캘리포니아에서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다는데 대화를 통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행사에 참석한 모두가 이해하는 진정한 대화의 장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